8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은입니다. 아, 어제 인증샷 이벤트 당첨자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듀맘77님 어제 제주 여행 중에 상쾌 보는 중이라고 사진 와. 올려주셨는데 오늘 제주 지역은요 맑고 서귀포는 낮에 19도까지 올라간다고 오. 합니다. 아, 듀맘77님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 부럽습니다. 네, 맞춤형 날씨 정보네요. 네, 그런데 네, 수도권은 오후에 비가 오니까요 우산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 보시다가 화면 찰칵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셔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전국 날씨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까요? 많이 올까요? 네, 여전히 포근한 날씨 속에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시작되지만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도 껴서요. 아침 안개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1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다소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양이 적다 보니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긴 어렵겠는데요. 현재 서울과 일부 남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서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4월 중순 같은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서 일교차 큰 환절기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남아있어서 하늘빛은 탁하겠습니다. 현재 대전, 청주 8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 서울, 춘천 17도, 전주, 광주 22도로 오늘도 온화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시야가 흐리고 길이 매우 미끄러우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에서도 부산 지하철에서도 광주 시내버스에서도 뉴욕 도쿄 파리에서도 함께해 주시고요. 아침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모두가 바삐 움직이는 출근 시간대, 오늘도 역시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차가 많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가장 막히고 있고요. 북부간선로는 묵동나들목을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 성수 쪽으로 가신다면 월릉 분기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가는데 30분 이상 필요합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강남권 지나기가 많이 힘겹습니다. 판교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40분 이상 걸리고 있는데요. 양재부근 갓길 쪽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까지 처리하니까 주의운전 필요하고요. 올림픽대로는 반포와 한남대교 사이 양방향 부분적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날 때까지 55분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제2경인선 성남 쪽으로는 서창분기점 부근에서 진출로를 막고 지금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니까 주의운전 필요하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수서 나들목까지 가장 답답합니다. 안전대 착용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투표율 사상 최고치, 오늘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어제 오후 부산 수정터널 인근에서 차 6대가 추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최종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해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머니클래스,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규제가 풀렸습니다. 해볼만 할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고요. 상클라이프, 세금 탈루 의혹 받은 톱스타 소식을 비롯해 뜨거운 연예계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초청이라고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조 원을 투자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Also, as you saw this morning, we announced that President Biden and First Lady Jill Biden will host President and First Lad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 state visit in the United States. 국빈 만찬이 일정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성명에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초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해 삼성과 SK그룹, 현대차 같은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우리 돈 수조 원의 경제적 투자를 한 게 윤 대통령 내외의 국빈 방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제시한 직후 이 발표가 나온 점도 주목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 역시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For example, the ROK has investe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to the United States. These are investments that will bring our country, our two countries even closer together, help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give our economies a competitive edge.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엔 지난해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며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갈 거란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의 분석대로 국빈 방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과연 어떻게 풀어낼지가 방미 전까지 우리 정부에 놓인 숙제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윤심이냐 아니면 반윤이냐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해 막판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의 간판이 될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의 경선 결과는 오후 5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합니다. 통상 경호상 문제로 대통령 동선은 보안이지만 이례적으로 참석 사실을 미리 공지했습니다. 이번 정당대회는 당원 투표로만 이뤄집니다. 이른바 친윤과 반윤표가 각각 집결하면서 최종 투표율은 55.1%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인단 83만 7천여 명 중 46만 1천여 명이 투표한 건데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후보들은 막판까지도 공세를 폈습니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즉각 사퇴와 선거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한 데 반해 김 후보는 선거 개입 의혹은 침소봉대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돼 오는 12일에서야 당대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물컵에 비유했었죠. 박진 장관은 물컵이 절반 이상 찼으니 일본이 더 채워야 한다며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일본에서는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벌써 고자세가 됐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일 양국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푸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기구 분쟁 절차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韓国側においてはですね、韓国側の審査体制など輸出管理の実効性についてですね、しっかりと確認し、韓国側の今後の姿勢を見極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우리나라가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입해 제3국 등 다른 곳에 보낼 우려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가 경제 안보적인 이유일 뿐 일제 강제 동원 문제와는 별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를 단행한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한국이 징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자 일본에선 급할 게 없다는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해법에 대해 자민당 의원의 입을 빌어 일본이 완승했다고 썼습니다.
우리 정부가 구류개교 논란이 일 정도로 신속한 해결에 매달리는 사이 일본 정부는 잃을 게 없다며 표정관리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유아인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 용산에 있는 주택 두 곳을 차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유아인 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로 한 달 전에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비롯한 병원 여러 곳에서 진료와 투약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해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은 지난달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약 2주 뒤 프로포폴 외에도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 4종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 씨는 2021년에만 프로포폴을 73번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추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부산 동구 수정터널 앞에서 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부두 방향으로 향하던 트레일러가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포함해 차 5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트레일러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을 맡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오전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게 돼 자랑스럽다며 카타르 월드컵의 좋은 결과와 분위기를 이어가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공식 취임 기자회견을 갖는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주말 FC 서울과 울산의 K리그 경기를 관람하고 오는 24일과 28일 콜롬비아와 우루과이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봄바람이 날리면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날리는 벚꽃잎이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봄바람 휘날리며 죄송합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노클라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시락의 주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수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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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 개나리 같은 이도성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면 봄바람 휘날리며. 아, 여러분 오늘은 방금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증을 올려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바로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웃음길을 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드디어 잡았다. 인데요. 이게 미제로 남았던 인천 남촌동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잡혔습니다. 무려 16년 만인데요. 어떻게 잡았을지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어두운 골목길에서 빨간 원에 있는 저 두 남성 달아나고 있죠. 이게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촌동에서 잡힌 CCTV 영상입니다. 이 두 남성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범인들인데요.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당시 전담 수사반이 꾸려지고 용의 차량 5천여 대를 조사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6년 만에 잡힌 거군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게 지난 2016년에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재개했는데요.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이 종이 불쏘시개에서 조각 지문이 나왔습니다. 보통 쪽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당시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쪽 지문을 이용해서는요. 그런데 과학 수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지문 누구인지를 검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석 대상 차량도 9만여 대로 늘리고
차량 소유주 2,400명도 일일이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결국 지난 1월 피의자인 40대 A씨를 체포했고 지난달에는 공범인 40대 B씨마저 검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거를 해서 일단 다행입니다. 뭐 금품을 뺏어갔었는데 이게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일단 A씨, 첫 번째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공범 B씨가 금품을 목적으로 A씨와 공모를 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건데요. 이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고 처음엔 돈만 가로챌 목적이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훔친 액수 고작 6만 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강도 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놈이란 말씀 안 되지만 나쁜 진짜 놈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6만 원 때문에 사람을 진짜. 이건 진짜 너무 나빠요. 네. 돈을 뺏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의 목숨까지 해치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불까지 질렀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아무리 이렇게 시간 지나도 어쨌든 결국 다 잡힌다는 거 나쁜 짓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수백 톤 쌓인다인데요. 이게 쓰레기가 수백 톤이나 쌓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네. 네, 보시면 쓰레기 저렇게 줄지어 쌓여 있죠. 네. 도로 옆에 인도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는 곳이에요. 와. 근데도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한 5m 간격으로 쓰레기 봉투가 방치돼 있었는데요. 이게 아파트 단지는 더 심했어요. 아파트 단지 저희 취재진이 가봤더니 뭐 웬만한 사람 키만큼 쓰레기가 쌓였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쓰레기 산까지는 아니어도 뭐 쓰레기 언덕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상당히 심각하죠. 이 거리에 쌓인 쓰레기가 900톤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민 인터뷰 들어보시죠. 너무 그냥 냄새 나고 그래서 저것만 보면 성질나. 막 너무 힘들어. 우상에도 안 좋고. 아니 내가 다니는 길에 저렇게 쌓여 있으면 저 같아도 승질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쌓인 거죠? 네. 저게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시민과 시의회가 소각장 증설에는 합의를 했는데 이 부대시설 운영 주체를 놓고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시민들은 기존 소각장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를 적발했는데요. 네. 그게 일정량을 넘어섰고 쓰레기차 진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이게 벌써 2주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와, 2주 동안 쓰레기를 계속 방치를 해뒀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지금 사실은 근데 저기만 저런 게 아니라 지금 쓰레기 대란이 조금 일어날 분위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당장 여기 상암동만 해도 막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많아요. 소각장을 두고 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는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3년 안에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또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자체 대부분이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쓰레기 대란 정말 정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는 저 사연을 들어보니까 또 주민들마다 또 각자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이게 좀 잘 좀 양보하면서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네. 세 번째 도시락. 뭐라고요? 보여주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내 생에 아이는 없다. 이게 말다운 편에 들어가 있죠. 제가 정부 조사 결과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청년 3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전국 1만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남녀 청년 인식 차이가 드러났는데요. 제가 CG를 보여드릴게요. 네. 네, 미혼 청년의 75.3%,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결혼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없죠. 4명 중에 1명 없는 거예요. 이 남성 살펴보면은 79.8%, 여성은 69.7%가 결혼을 할 생각은 있다라고 했는데 여성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이거 반대로 보면은 100에서 저 숫자를 뺀 수치. 그러니까 뭐 전체 미혼 남녀의 뭐 4명 중에 1명은 네. 나는 결혼할 계획이 아예 없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은 결혼이 너무 좀 부담이 되잖아요.
뭐 심적인 부담은 둘째치고서라도 실제로 뭐 이 돈에 관련돼서 그렇죠. 청년들이 가난한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 출산까지 합니까? 근데 궁금한 게 이도성 기자 왜 출산 안 합니까? 애국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좀 협의를 좀 하는 네, 애국 좀 부탁을 드려요. 결혼한 김에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부탁합니다. 두 명. 갑자기 이런 애드립을 하니까 좀 살짝 당황스럽겠는데 싸움은 별도로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네. 이 출산 관련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이 출산 관련 이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사실 더 인상적입니다. 네. 결혼도 힘든데 말씀한 이영주 캐스터 말한 것처럼 출산은 오죽 더 힘들겠습니까? 제가 CG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를 낳을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가 40%에 육박했어요. 우와. 네, 특히 여성은 절반 가까이나 돼요. 앞으로 출산한 뜻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됐는데요. 정말 내 생에 아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정말 청년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요즘이라서 이 수치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청년들의 주거 형태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면 뭐 부모님이랑 사는 사람이 많은가요? 네, 제 주변에도 아직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계속 사는 사람들 많은데 미혼 청년의 절반이 넘는 57.5%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들 중에서 67.7%는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이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뭐 저도 결혼 전에 독립하고 싶어서 집 주변 원룸 가격 좀 알아봤다가 이 없던 효심이 막 샘솟더라고요. 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결혼 전날까지 부모님 댁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저도 결혼 전까지는 군대 간 거 말고는 군대 부모님 때. 집에서 이렇게 빌어먹고 살았어요. 네. 저는 따로 독립을 하지만 진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모여요. 맞아요.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독립이 어렵다라고 답한 사람이 많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게 참 아까 결혼, 출산, 주택까지 그러니까 팍팍한 지금 청년들의 삶을 반영하는 통계들이 아닌가 해서 조금 슬프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통계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고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 앞으로 이제 통계청 사이트에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네. 국가통계 포털 등에서 상반기 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적까지 정확히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락보 이두성 기자 잘 들었고요.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이 밤 사이에 전해진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여러분의 머니 돈과 크게 관련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침부터 드리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출 금리, 물가 또 오를 상황입니다. 참 이 전 세계 경제계가 주목하는 입이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조목조목 언급했는데요. 먼저 오늘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네, 0.5%포인트네. 네, 직접 들어보시죠. The latest economic data have come in stronger than expected, which suggests that the ultimate level of interest rates is likely to be higher than previously anticipated. 앞서 연준은 지난 2월에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준 금리 인상 폭을 한 달 만에 다시 빅스텝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게다가요, 이런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라며 for some time, 당분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We maintain a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for some time.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달 당장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해서 고강도 긴축 계속하겠다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파월 한마디에 역시 또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무너졌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증시는 다우 1.72%, 나스닥 1.25%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은요. 이게 우리한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뭐 대출 금리 더 오를 수 있고요.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 등 강달러 후폭풍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제 주식 계좌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도 큰일 났습니다. 네. 모두가 큰일 났어요.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행 가서 스노클링 하는 거 좋아하시죠? 좋죠. 네,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고요하게. 네, 유유하고. 근데 세상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가디언 보도 보시겠습니다.
Couple accuse Hawaiian snorkeling tour company. 한 커플이 하와이의 스노클링 투어 업체를 고소했다. 오, 네. 왜? Abandoning them in ocean. 자신들을 이 바다에 버리고 가서. 에? 바다 위에? 네, 황당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신혼부부가 하와이에서 스노클링 투어를 나갔는데요. 네. 근데 이 스노클링 업체가 신혼부부를 깜빡하고 이 바다에 놓고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망망대 그냥 네. 우리 부부만 놓고. 네. 야, 근데 하와이는 막 상어도 나오고 엄청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스노클링 하다가 보니까 배는 없고 부부 둘만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 있다. 결국엔 이 부부 하와이 망망대에 자신들을 버리고 간 이 업체를 상대로 500만 달러, 우리 돈 65억 원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사냥이 둔 게 아니라 네. 바다 위에 그냥 둔 거예요. 바다 위에. 근데 이 부부를 다시 데리러 갔나요? 뭐 어떻게 돌아왔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근데 이 회사가 부부를 바다에 놓고 온지조차 몰랐다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손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 신혼부부 죽지 않기 위해서 약 1.6km를 헤엄쳐서 인근 섬 해변까지 갔는데 탈진한 상태로 섬 주민의 이 도움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나마 신혼부부,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이렇게 수영이라도 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쵸. 자칫 큰 사고도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어야겠죠?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화 조스로 알려진 백상아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무더기로 죽은 채 발견돼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변에 이 백상아리 사체가 축 늘어져 있는 걸 사람들이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을 혹시 알아채셨어요? 지금 가슴 부분이 지금 찢겨져 나가 있는데 네, 지금 다른 20여 마리의 사체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원래 지금 간이 있을 위치거든요. 예. 근데 간만 딱 도려낸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뭐 바다에 구미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간만 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왜 그런 거예요, 대체? 그 해양 그 생물학자들이 총출동해서 이 사체를 살펴봤는데 지느러미에 난 이빨 자국을 보고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네. 아, 이 구미호가 아니고요. 바로 범인은 범고래. 아. 2015년 이 근처에서 처음 발견된 포트와 스타보드라는 이 별명의 범고래 한 쌍이 이렇게 한 거라더라고요. 아, 지금 아 저거구나. 이미 동종 전과도 있는 범고래들이었는데요. 지난해 백상아리를 추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끔찍한 범죄에 또 사람이 한 나쁜 짓이 아니라서 일단 다행인데 근데 원래 범고래가 백상아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공격 자체가 좀 드물다고는 해요. 근데 아까 그 간이 없어졌죠? 네네. 상어 간이 영양가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범고래가 이 간 때문이야. 아, 그래서 아, 진짜로? 간만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했나 봐요, 범고래가. 예. 해양생물학자는 이 범고래들의 공격 기술이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왜 막 고래랑 상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거 많이 궁금했는데 이게 답이 좀 나왔네요. 범고래. 그렇죠. 범고래가 완승을 또 이렇게 했네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 단 두 마리의 범고래가 이 지역 백상아리들을 싹 다 뭐 멸종시킬 위험은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것도 다행입니다. 예. 자, 이번엔 미국 한번 가볼까요? 새 학기 이 개강을 맞은 캠퍼스가 음주로 물드는 건 뭐 동양 서양 가리지 않고 여기서도 꽤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들고 있는 이 커다란 통 이 안에는 지금 술이 들어 있는데요. 보그라고 부르는 신종 폭탄주입니다. 보그 술 이름까지 지어줬네요? 네, 그러니까 BORG 왜 이게 보그냐면 Blackout Rage Gallons 그러니까 정신을 잃게 하는 분노의 갤런이라는 뜻의 줄임말이에요. 1갤런이 보통 이제 한 4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걸 혼자 다 마시면 정신 붙잡고 있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니 근데 4리터면 사실 물 마시는 것도 하루 종일 4리터 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1리터도 힘든데요. 술을 저렇게 마시면 야, 대학생들이 벌써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소셜미디어를 타고 유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 폭탄주는 보드카처럼 독한 술에 전해질 음료와 물을 섞어서 만드는데 친절하게 제조법도 막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하루가 또 이 멀다 하고 이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챌린지 영상까지 막 올라오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좀 어지러워요, 지금. 아니, 네. 어린 학생들의 치기라고 보기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 소동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사추세츠 대학 파티에서 이 보그가 대량으로 동원됐다는데요. 과음한 학생 여러 명이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서 구급차 28대가 출동하는 대소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술은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와닿는 조언이고요. 미국의 이 대학생들 아직 젊고 생생하니 간을 또 믿고 이러시다 본데 괜한 폭행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 걱정시키지 마시고 면학정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간 때문이야 이렇게 돼요. 네, 가버립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쉬워지는 줍줍, 무순이 청약 해볼까? 줍고 또 줍는다, 줄여서 줍줍 아십니까? 네, 주택 청약에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주로 시행하는 이 무순이 청약을 뜻하는데요.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어서 한때 잘 고르면 대박, 로또 청약 이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분양시장도 찬바람이 불면서 이 줍줍의 인기도 시들해졌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달부터 청약 관련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지, 이 기회에 내 집 마련 도전해봐도 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줍줍 무순이 청약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 겁니까? 무순이 청약이라고 한다면 1, 2순위 청약에서 이제 남은 물량이나 부적격 계약 포기 물량에 네. 대해서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21년 5월 집값이 막 올랐죠. 네네.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 안 되겠다,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순이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무주택자들만 하라. 라고 규제를 했는데 최근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미분양도 가파르게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다시 풀어주겠다. 모든 지역에 집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무순이 청약이 나오더라도 제주도나 부산에 계시는 집 있는 사람들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요건이 완화된 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네. 2년 전에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하게 다시 쪼였던 거를 다시 네네. 푼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유주택으로 지역 거주가 모두 해당 지역이 아니라 전국이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아, 어디에 살든 집이 있든 없든 네. 줍줍 도전해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풀린 건데 네. 이 줍줍 말고도 청약 관련해서 좀 규제가 바뀐 것들이 있다고요? 네네, 줍줍 말고도 또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처분 조건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청약을 하면은요. 주택 1주택자들이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팔도록 했습니다. 6개월로 규제를 했다가 살짝 2년으로 풀어줬다가 이번에는 야, 2년도 없애버리겠다. 그냥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주택자들이 청약 통장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주택자들이 무슨 청약을 해요? 라고 하는데 가점 물량은 무주택자들이 대상이지만 추천 물량은 1주택자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물량의 1주택자들은 이제 앞으로 거주 그 처분 의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공급도 9억 원 이하만 가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부모 복량이나 다자녀들은 9억 원 이하면 아무래도 중소형, 소형 아파트이기 평수가. 때문에 야,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다 가능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중도금 대출. 9억 원까지만 하다가 12억까지 이제 살짝 늘려줬는데 이번에 분양가 상관없습니다. 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 공급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청약 적극적으로 해봐라라고 넌지시 좀 정책이 좀 풀린 건데 그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항상 네네. 이렇게 그 키워드가 붙는 이 둔촌 주공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무순위 청약이 오늘 딱 하루 동안 받더라고요. 딱 하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뀐 아까 말씀하신 그 청약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처음으로 네네. 경쟁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 팔았고요. 이제 899세대가 남았거든요. 아. 899세대 중에 소형만 남았어요. 전형 39 정도 굉장히 소형이 남았는데 왜 다 팔릴 거로 보냐면 최근에 우리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사전청약, 지난주에 뭐 강동 그 가밀 3단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맞아요. 최근에 영등포에 또 새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본다면 87세대 가구 모집에 4,995명이 몰렸거든요, 최근에. 이게 서울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 둔촌도 무난하게 마무리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서울이니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모든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 영등포에 한 아파트가 특공 87가구 모집에 4,995명. 맞습니다. 굉장하죠. 네. 근데 이거는 서울이니까 일단은 서울이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 감안해라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3월이 어떻게 보면 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좀 성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좀 보던데 맞습니다. 네네. 근데 뭐 여전히 많이 말씀하셨지만 미분양도 심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미분양은 많은데 아무튼 성수기가 시즌이 시작됐고 그러면 분양이 그래도 많이 나올까요? 3월이 이제 두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양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성수기라고는 하지만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분양 물량 한번 보시면 네. 자 전국적으로 보면 19,000세대가 넘고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뭐 1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분위기가 서울은 거의 뭐 완판이 되겠지만 네. 서울이 아닌 지역들은 완판되기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50%만 계약이 돼도 나머지 50%가 미분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미분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최근에도 미분양 이야기 여러 번 해드리는데 한 번 더 보면은요. 자, 미분양 증가 속도가 굉장하죠. 7만 5천 호인데 분양 물량이 많으니까 미분양이 제 생각에는 다음 달 되면 거의 뭐 8만 5천 호 정도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험 수위가 6만 2천이라고 이게 정부도 위험 수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7만 5천이면은 심각하네요. 심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9만 10만이 되면 매우 위험으로 가는데 지금 분양 물량을 보면 매우 위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뭐 다 마무리 될 거야라고 하지만 그건 네. 일부 지역 얘기고요. 전국으로 본다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하. 그럼 이게 뭐 원정줍줍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뭐 이렇게 뭐 지방에 뭐 괜찮은 데가 여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맞습니다. 걸 찾아서 보는 투자 좀 좋아하는 분들은 네네. 지방 원정줍줍 이런 것도 조금은 좀 잦아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이 문제냐 네. 아파트의 문제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를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입지. 두 번째는 가격인데요. 네. 자, 입지는 뭘 봐야 되느냐? 미분양이 작은 곳. 우리가 미분양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물량이 넘쳐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분양이 적은 곳을 봐야 되고요. 여기 보시듯이 네. 인구가 좀 늘어나는 지역들,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요층이 풍부한 지역,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다면 그다음 가격이죠. 가격을 봐야 되는데 새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라면 주변 시세와 비슷해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이왕이면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 물건.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입지가 좋다는 얘기는 미분양이나 수요층이 풍부하고 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이하 정도 물량이라면 저는 줍줍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부족하니까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을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지방의 대구라든지 미분양이 많은 곳들이라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치 좋은 곳 이런 것들 기본에 충실해서 네네. 그러니까 막 혹하지 말고 네네. 좀 차분하게 좀 맞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무순위 청약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줄 서가지고 이렇게 또 현장 가서 이렇게 네. 막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여기서 다 청약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네요. 청약홈에 가면 이렇게 청약 캘린더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 무순위 청약 물량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단지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딱 보시고 올림픽파크 포련 하루네? 그렇다면 여기 접속을 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상 정보가 다 나오니까 청약 홈에 반드시 접속을 하셔서 좀 친하게 지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줍줍 무주택자가 도전을 할 만한데 조금 차분하게 한번 좀 따져볼 건 따져보자. 네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따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매주 수요일엔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뜨거운 거 맞아요? 네. 네,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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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서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세무조사는 탈세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본인들은 탈세하려던 게 아니라 회계상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연예계 탈세주의보. 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또 억대 추징금을 뭐 부과받은 톱스타들의 실명까지 공개가 됐어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실 이제 뭐 개인 혹은 법인의 이제 탈세의 혐의점이 있을 때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 최근에 이제 배우 이병헌 씨, 권상우 씨, 그리고 김태희 씨, 이민호 씨가 이 부분에서 결혼이 돼서 탈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이병헌 씨 살펴보겠는데요. 2년 전에 서울 양평동 빌딩을 매각을 했습니다. 네. 시세 차익으로 108억 원을 받는데요. 빌딩 매입은 이병헌 씨가 지분 100%를 가진 부동산 법인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9월 억대의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뭐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나요? 이병헌 씨 소속사 측은 탈세와 관련해서 세무조사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징금 내용은 직원들이 고생한다면서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서 불인정한 것 같다라면서 또 지난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등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우 권상우 씨, 사실 모범 납세자 그리고 또 국세청 명예 홍보위원 이렇게 뭐 유명했었는데 권상우 씨도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권상우 씨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이제 샀다는 그런 것에서 이제 탈세 의혹이 일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10억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권상우 씨 측은 세무 당국에서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수정 신고에 자진 납부했다.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정정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차량은 모두 업무용으로 운행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배우 김태희, 이민호 씨도 뭐 회계 처리 착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씨 측은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난 시점에 지급받은 광고 모델료가 전 소속사 매출이 아니라 김태희 씨 개인 매출로 봐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실수다, 착오다, 뭐 서류상으로 뭐 실수가 있었다 뭐 이런 쭉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민호 씨는 또 어떻게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민호 씨 측은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또 이런 와중에 모범 납세자로 또 선정된 스타들이 있죠? 네, 배우 김수현 씨와 송지효 씨였는데요. 네, 두 사람은 제57회 납세자의 날, 지난 3일이죠. 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성실 납세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두 배우는 올해 국세청 홍보모 대사로 위촉될 예정인데요. 국세청 모범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 답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우 멋있네요. 이렇게 스타들의 탈세 논란이 불거지면 사실 일반 대중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모두 성실하게 납세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센텀 싱어 4. 룰이 확 바뀌었습니다. 만장일치 합격을 받아야만 1라운드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야, 두 번째 키워드는 팬텀 싱어 4, 3년 만에 귀환.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국내 최초의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결성 프로젝트 팬텀싱어가 네 번째 시즌으로 찾아오네요. 네, 눈호강, 기호강을 시켜드릴 팬텀싱어가 돌아옵니다. 네.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은 국악, EDM, 월드뮤직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음악적 한계가 없음을 입증해온 K-크로스오버 열풍을 일으킨 프로그램인데요. 네. 역대 우승자죠. 포르테 디카트로, 포레스텔라, 라포엠을 잇는 스타 뮤지션은 또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가장 큰 차별점은 오디션 루트의 확장입니다. 전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긴 시간 준비를 했고요. 글로벌 오디션뿐만 아니라 숨은 실력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가던 오디션을 펼쳤고 전국 각지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래방 오디션 등 다양한 루트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아. 오, 진짜요? 이번에 도전하셨나요? 바람이 날리 이게 안 돼가지고 네. 도전을 못하셨군요. 네, 일단 이번에도 또 다양한 색채의 보컬리스트들 많이 만나볼 수 있겠어요. 네, 6개월의 대장정을 거쳐서 팬텀 싱어4에 모인 참가자 중에는 세무사, 그리고 오. 전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우와.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 등 이색적인 이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월드클래스 카운터 테너, 동양인 최초 빈 국립 음악 성악과 강사, 국제 콩쿠르 우승자 등 급이 다른 실력자들도 총출동합니다. 특히 지난 팬텀 싱어 이제 시리즈를 보면서 성악가 또는 뮤지컬 배우를 꿈꾼 팬텀 키즈들이 활약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이제 좀 규칙이나 미션이 좀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네. 팬텀 싱어 시리즈는 4회에 걸쳐서 제작진 예선으로 시작해서 심사위원 입회하에 진행되는 최종 예선과 본선 5라운드 그리고 결승전을 거쳐서 최종 우승자를 가렸었는데요. 네. 이번 시즌에는 이제 4중창을 완성하는 건 똑같지만 그 과정에서 미션이 이제 조금씩 바뀌었고 프로듀서 오디션부터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데 네. 이게 모든 심사위원의 만장일치여야 다음 라운드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만장일치. 네, 그래야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룰로 좀 바뀌었고요. 프로듀서 그런 군단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운더 보컬리스트인 규현 씨, 그리고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클래식 대중화를 이끈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 그리고 팬텀싱어2 준우승자였죠. 근데 이제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돌아옵니다. 뮤지컬 배우 박강현 씨가 새롭게 합류해서 기존 심사위원이었던 가수 윤종신 씨, 음악감독 김문정 씨, 성악가 손혜주 씨와 함께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입니다. 와, 심사위원 모두의 마음 어떻게 만족시키죠? 문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청자들은 어떤 고퀄리티 무대를 더 즐길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3년간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또 어떤 팬텀 싱어가 탄생할지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주세 네? 보여주시죠. 정말 꿈 같은 무대였죠. 나의 인생은 임영웅 덕분에 변했다. 언젠간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나에게 있어서 영웅 시대는 전부다. 네, 마지막 키워드 극장가도 영웅 시대. 아,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가 큰 호응을 얻고 있죠. 네, 지난해 겨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제 앙코르 콘서트가 열렸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제목이 I'm Here로 더 파이널인데요. 지난 1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지난 5일 주말에만 3만 명이 훌쩍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는데요. 개봉 4일 만에 10만 관객 돌파라는 유의미한 기록을 썼습니다. 공연 당시 티켓팅이 엄청 났거든요. 경쟁률이. 네. 그래서 공연 당시 티켓팅 전쟁으로 인해서 콘서트에 가지 못했거나 갔었는데 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영화관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색깔 옷을 맞춰 입은 그 소위 말하는 그 팬, 그 아줌마 군단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그분들 표정이 다 이렇게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에너지를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느낌? 굉장히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아 임영웅 팬분들이 네, 영웅시대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저도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그런 약간 상클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그래요? 네. 근데 또 기존 극장과 다른 이색적인 풍경 아마 또 이런 것도 이색적인 풍경 같아요. 네. 손을 꼭 잡고 극장을 찾는 모녀 관객부터 이제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들을 상영관에 데려다주고 맞아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딸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팬클럽 영웅시대 옷을 입고 단체로 맞아요. 이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굉장히 신선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는 이제 앞면, 옆면 이렇게 양쪽 옆면으로 해서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는 스크린 X 포맷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2분의 긴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콘서트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현재 14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와. 박스오피스 4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예매율도 2위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는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태국 개봉까지 확정을 한 상태인데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 팬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나서는 임영웅 씨의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스크린 뭐 X 포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면에 있는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화면이 꺾여서 지금 보는 것처럼 네. 마치 콘서트장에서 보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또
사실 콘서트 예매도 워낙 힘들기 때문에 아, 힘들죠. 영화관에서 이렇게 느껴보는 감동도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영화관 예매도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몇 주 전에 그 박혜은 편집장 맞아요. 나오는 목요일에 이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겠거니 했는데 이렇게까지 뜨거울 줄은 정말 임영웅 씨 대단합니다. 네. 저도 몰랐지만 네. 저희 어머니께서 또 가셨더라고요. 오, 손녀 손녀. 대단합니다. 친구분끼리 같이 이렇게 팬이셔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아까 제가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하늘색 그 네. 이제 후드티를 맞춰 입은 그 팬분들 저도 에너지를 받았는데 되게 이렇게 그 팬심을 발휘하면서 생활하는 게 건강에도 도움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좀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이제 수요일에는 상클 이교시가 또 유튜브에서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방송에서 본방송에서 다루기 어려운 그런 소재들도 더 재밌게 유튜브에서 다루기 때문에 맞아요. 본방보다 어쩌면 더 재밌는 연예계 소식 유튜브로 곧이 이어지니까요. JTBC 뉴스 계정 접속할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황소영 기자님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은 여전히 포근하지만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까지는 강원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서요. 아침 안개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1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다소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양이 적다 보니 대기의 건조함은 달래주기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일부 남부 지역에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서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도 남아있어서 하늘빛은 탁하겠고요. 내일 비가 오는 남부지방은 오후 들어서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대전 9도, 부산 13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 17도, 광주 2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의 비 소식에 이어서 일요일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 요새 그 건조해서 산불이 참 문제였는데 네. 아무튼 좀 비 소식이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오늘 오후에 비가 오니까요. 우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은앵커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5년 전 오늘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 1만 5천여 명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화재로 숨진 동료를 기리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에 빵과 장미를 달라 이런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요.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여성의 생존권을 그리고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 빵과 장미요. 그 엊그제 영국에서 발표된 그 유리천장 지수라는 걸 보니까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꼴찌였다고 하는데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방송 마치자마자 바로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가 이어집니다. 최근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은 BTS 멤버 RM 소식 비롯해서요. 연예계 소식 짚어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JTBC 뉴스 유튜브로 접속해 주십시오. 네, 상클 2교시 늘 알찬데 수요일 연예계 소식은 특히 더 알차다는 알찹니다.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내일도 저희는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바로 만나요. 오늘도 상클하세요.